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떼떼문자쇼 일락씨와 베이지씨 함께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 오늘의 주제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 네, 사연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아, 문자들도 굉장히 네.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요. 계속해서 베이지씨부터 사연 계속 가보죠. 네. 저는 이분 사연,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요. 이예솔님,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를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남자, 지금 동네방네 제 험담을 하고 다닌대요. 참, 아이고. 그놈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남겨주셨어요. 몰랐다, 남자나. 아, 진짜 별로다. 몰랐다. 그럴까, 구린 남자. 근데 이거 꼭 지나고 나면 다들 알아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그랬는지. 나쁜지 다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중학교 땐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저랑 그렇게 많이 친하진 않은데, 너무 어리다네. 예, 많이 친하진 않은데, 저랑 그 과외 선생님 같이 만나서 네네네, 과외 수업을 몇 해당 친구. 번 했던 그런 인사만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학교에서 제가 되게 변태처럼 막 소문이 난 거예요. 험담하고 다녔구나, 그 예. 친구가.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이런 소문이 있는데 진짜냐? 그러는 거예요. 난 처음 듣는 얘기니까, 무슨 소리, 누구한테 들었냐, 이랬지. 그그 친구가 친구한테. 소문을 그렇게 내고 다닌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심리는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진짜? 아무튼, 구린 남자들 많습니다. 고생, 마음고생 근데 나중에는 그 하셨겠네요. 친구가 나쁜 친구라는 걸 친구들도 다 알게 됐죠. 네, 결국에는 그게 밝혀지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 다음 뭐 주제, 정말 남 욕하고 싶을 때, 뭐 이런 어, 거. 뭐, 괜찮네요, 그거.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많죠, 많죠. 다음은 일락 씨가 아니, 근데 챙겨주세요. 지금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부 사연이 방귀에 이어서 방귀만 나오고. 다 방귀 너무 얘기예요. 강해서요. 이제 그만 얘기해 주세요, 이 얘기를. 김현지 씨도 독서실에서 혼자 끄끽거리고 있어요. 방귀 소리! 당분간, 지금 좀 며칠간은, 몇 분간은, 효과음 금지로. 지금 뭐 너무 지금 뭐. 근데 생각보다 아까 또 결혼 얘기도 많이 나오네요. 김옥순 씨도 전 그냥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결혼 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가. 저희가 제가 듣기로는 그냥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를 하는 게 결혼이다. 네, 다만 그렇군요. 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 선배님께서는 저한테 자꾸만 죽기 직전에만 해라 얘기를 하셔서 그 명언 중에 있잖아요. 죽음과 결혼은 뒤로 미룰수록 좋다. 네, 실제 진짜요? 탈문드에 실려 있는 책이 네, 빨리 하고 싶은데 네, 그렇군요. 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천천히, 네, 천천히 해도. 뭐 선택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요. 네. 사실 때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결혼이. 누구 하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아, 맞습니다. 네. 문정원 씨도 결혼 전이요. 내가 왜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을까? 생각보다 그게 많아. 많네. 이분도 맞습니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영은님, 예전 졸업사진 보는데 촌스러워 보일 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찍고 싶어요. 그래도 촌스럽다. 다시 지나면 또 촌스럽다. 그때는 왜 그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하고 찍었는지, 파마를 하고 싶었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졸업사진 파마하고 찍으셨어요? 아, 옛날에 다, 그 여자애들. 그래요? 네, 아, 좀 놀았구나. 고데기라고 하잖아요. 예. 머리 이렇게 딱 말고서 스타일링기. 찍고, 예. 급한대로 그게 없어서 막 볼펜이나 연필로 막 말아서 찝어놓고 네. 그랬던 친구들 있었어요. 맞아, 맞아. 입술 색깔 보면 다 똑같잖아요. 없어가지고. 그 친구들. 다 돌려쓰고. 그렇죠. 옛날엔 그 접히는 휴대폰 있죠. 예. 그걸 전화를 좀 많이 해가지고 뜨겁게 달군 다음에 이렇게 우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머리 좋네요. 진짜로. 제 친구 중에 머리 있었어요. 그게 돼요? 네. 되지, 뜨거우니까. 되긴 되겠죠. 네. 너무 힘드네요. 네, 그럴게요. 그냥 힘드네요. 긴 생머리로 찍는 게 가장. 5230님, 새로운 음식점에 가서 음식 주문했는데 맛 최악일 때. 아, 시간이 되돌리고 싶죠. 그렇죠? 한 끼 날리는 거죠, 한 끼. 예. 아, 다시, 아, 시간이 돌아가서. 아, 이게 비슷한 건데 저는 요리를 제가 직접 할 때. 약간 싱거운 것 같아서 소금을 덧쳤을 때 이미 짜져버렸어요. 들어갔잖아요. 그럼 되게 후회돼. 아, 이것만 안 넣었어도 아까 되게 맛있었는데. 해물을 이용한 시원한 국물을 끓이는데 나도 모르게 쇠고기 다시다 넣었을 때. 아, 네. 그거 넣으면 안 돼요? 그 맛이 이렇게 깔끔한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넣는 게 약간 좋던데? 느끼해지죠. 예. 사실. 일요일 밤에 잠자려고 누울 때 항상 토요일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맞아, 맞아. 이영은 씨. 맞아, 맞아, 맞아.
그렇네요. 네. 맞아. 토요일로 돌아가서 다시 좀 또 쉬고 싶고. 하루만 더. 어, 하루만 더. 하루만 더. 나에게 하루만 더. 아, 자, 윤소희 씨네요. 레포트 진짜 열심히 썼는데 저장을 잘못해서 다 날아갔을 때요. 와, 진짜 딱 진짜. 1분 전 시간으로 돌리고 싶어요. 와, 겪어본 진짜. 분들은 중간중간 저장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네, 맞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제 작업 컴퓨터는 사실 컴퓨터 모니터 만하게 세이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필수죠, 필수. 진짜 10시간, 20시간 이렇게 앉아서 작업했는데 한 번에 날아간 적을 겪어보면. 우와, 그건 진짜 아깝네. 당시에도 그 느낌이 안 나잖아요. 아, 그때 그 기분은 그 말로 표현을 못해요. 진짜. 예. 아. 자학의 끝을 볼 수 있어요. 그 머리 저도 다 뽑히잖아요. 예. 옛날에 그 과제를 컴퓨터로 하다가 네네. 어머니께서 청소를 하다가 코드를 빼버리신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엄마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와 진짜 그때. 아 근데 요즘 컴퓨터는 조금 저장이 되는. 예. 자동 저장이라는 바로, 것도 있잖아요. 예. 좀 아, 그래서. 정말 좋아졌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예. 계속 이어가보죠. 그럴까요? 베이지 씨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노래거든요. 가지고 아, 계실 갑자기 건데? 저에게 소개를 넘기셔서. 네, 이상순 그리고 임주연이 함께 부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이상순, 임주연 두 분의 노래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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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지금 베이지 씨, 일락 씨와 함께 때때 문자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 후회의 왕을 저희가 이제 뽑고 있는데 네. 아 근데 다들 너무 심해서 저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야식을 먹고 나서 시간을 정말 100% 공감. 근데, 딱 10분 전. 근데 야식 10분도 아니야? 5분 전? 야식 네. 먹기 전 그 10분 전으로 돌리면 안 먹을까? 아 그러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죠. 아, 그래도 또 먹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일을 먼저 닦아버리면은 포기하고 자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미련을 갖고 계속 일을 안 닦고 있나요? 먹고 자냐고. 무슨 큰일 난다고. 아니 나는 다시 닦는 게 있어도 먹어요. 그래도 먹고 싶으면 그냥 못 참는 거 같아요. 남자네. 진짜. 아 갑자기 땡기네 지금. 뭐 먹고 싶어요? 예? 네? 뭐 먹고 싶어요? 파닭에 파닭. 파닭. 사람 같이 있는 그 파 네, 묻혀 있는 파를, 파를 아 묻혀주지 않고 이제 위에 얹혀주는데요. 맛있죠. 배고파. 티처 씨가 가끔 이렇게 바, 새벽에 네네. 파닭을 이렇게 시켜줘요. 뭐 카레 맛도 있고. 네. 뭐 요즘 소스가 정말 종류가 많아져가지고 네.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리고... 지금 이미 듣고 계신 분들의 식욕을 막 돋구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네. 5분 있으면 후회하실 네. 거예요. 사연 만나보죠. 12시면 배달 끝난다. 빨리 가. 이런 식으로 가볼까요? 저는 딱 충격적인 문제를 받아가지고요. 엄지영 씨께서 방송을 들으시더니 엄마가 절 낳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대요. 아유, 농담이죠, 어머님들. 그렇죠. 네. 네. 이런 거는 또 부모님들이 하는 농담 꼭 있잖아요. 너 주워왔어. 맞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네, 그것 때문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유치원생 내내 갑출을 결심했었어요. 정말로. 유치원생 내일 때? 밤 울고. 아, 진짜. 네. 우리 엄마 어딘 찾아가야 저는... 된다고. 어느 다리인지 알려달라. 저는 조금 똑똑했던 것 같아요. 난 그게... 멍청했다는 거. 아니. 저는 순수한 거죠, 순수. 엄마한테 약간 무슨 추리하듯이 다 물어봤어요. 아, 그럼 이건 그럼 이건 그게 뭐예요? 다리 밑? 어떤 다리인데? 근데 엄마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얼굴 빨개지셨어요. 아. 네. 전 지금 매일 밤 울었어요. 잠깐 똑똑한 게 아니라 약간 음흉했는데. 아, 몰랐으니까. 매일 봐. 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3338님 예. 소개해볼게요. 엄마가 집에 오시기 2분 전 남동생이 말 안 들어서 혼냈는데 그때 엄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남동생이 엄마 보고 막 울어서 저만 혼났어요. 난 그저 잘못한 거 충고해준 건데 엄마 퇴근하시기 2분 전으로 가서 동생 입을 막고 싶네요. 기억나요. 저도 동생한테 맨날 예. 부모님 안 계시면 엄마 없을 땐 내가 엄마야. 혼내줘. 진짜? 진짜? 왕놀이 했구나. 그렇죠. 왕놀이. 근데 꼭 누나들이 그런 말 하면서 라면 끓여와. 그런데요. 그랬어요? 저희 뭐 얼굴 이두 닦기 위한 거 그래요. 이두 딱 동생이 이두 이렇게 닦아줬대요. 누워 있으면은 동생 진짜 착하다. 진짜 착했어요. 막 이렇게 저희 언니가 숙취 있어서 네.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시키잖아요. 아이스크림 사와봐. 하면 누나 뭐 사와? 아무거나 사와 이래놓고서 사오면은 혼나고 왜 이거 누가 이런 텁텁한 유지방 먹는 거 사오래? 아, 동생이 뭘 알아? 진짜 신기한 사람 미안해요. 나 진짜 로망이었는데 누나가 있는 게 아니 대부분 누나들이 있는 남동생들이 그렇게 이용을 당하더라고 누나들한테. 아, 맞아. 동생 막 불러서 가면 휘둘린다는 거고 방불 끄고 나가. 형보다 더 심해요 누나들이.